네, 선생님. 뉴스가 하나 떠서, 좀 입이 근질근질 그런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1억에 들어간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이 빠져가지고,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 이거 나온 거예요. 블라인드 커뮤니티의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닉네임이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거 동아일보에 나온 뉴스인데, 회복하는데 몇년 걸릴 거야. 역사적 고점 같은데,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먹여주는 거 없어. 기관이 바보가 아니거든. 지금 김프 10%네. 아직 멀었네. 아직도 이제 한국이 10%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는 뜻이죠. 요게, 제가 예전에, 기억나실 분이 있어요. 그 ETF 승인한다고 할 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ETF 승인이 되는 건, 슬슬 비트코인을 소각하기 위한 이제 단계에 들어간 거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거든요. 소각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동성 소각 장치다, 비트코인은. 그게 왜냐면 2008년 금융위기에 같이 나왔다라는 걸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게 그때 막돈 풀면서 같이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가? 비트코인을 뭐 사토시 다 빼고 그거는 다 그거 자체가 음모론이고 사토시가 음모론이고 진짜 만든 사람은 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오히려 더 그게 더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사토시 이야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탈중앙화 이 그거 자체가 음모예요. 그거 자체가 그게 음모다. 자, 비트코인 딱 치면은 자주 나오는 오태민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 강의를 한 3개 정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오태민 교수의 비트코인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일관된 생각과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FBI라든가 CIA 쪽에서 아주 유명한 실제 뭐 교수도 있었죠. 어떤 표정 변화라든가 뭐 어디를 만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가 그게 아주 재미있더라고 그 영화. 아, 그 미드였어요, 미드. 미드였는데 그게 실제로 FBI하고 CIA를 가르쳤던 그 교수의 이야기예요. 그 저는 뭐 미드를 본건 아니고 그 압축한 걸좀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뭔가 마음속에 숨겨둔 어떤 음모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게다 표정이 드러납니다. 드러났는데 제가 이제 오태민 교수의 그 비트코인 강의를 들은 것 중에 딱 하나에서 그게 딱 드러나는데 그게 어떤 강의였냐면 돈의 역사에 대한 강의예요. 돈의 역사의 강의하고 강의가 처음부터 딱한 3분의 2까지 흐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우리가 강의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화가가 전시회를 해 그러면은 보통 입구에다가 포스터에다가 그 전시의 대표 그림을 걸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그 포스터에 있는 그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퀄리티가 유지가 돼요. 그 개인전을 들어가 보면 그뭐 그중에는 좀 허접한 것도 있고 그래. 그러면 보통 이렇게 방이 여러 개가 있으면 큰 그림은 좀 이렇게 스페이셔스, 좀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끔 걸고, 뭐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요. 근데 강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짧은 영상이겠지만은
오늘 길어질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 테슬라, 삼성전자까지 지금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돈의 역사에 강의하다가 오태민 교수가 급히 비트코인으로 마무리하는 후반부가 나옵니다. 그때 표정 변화가 딱 일어나요.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나 지금쯤 이거 비트코인 얘기 꺼내야지 라는 표정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한 느낌이 보인다. 표정과 제스처에서 그 느낌이 보이는구나. 그게 딱 느껴져요. 그 민감한 사람 그 강의만 봐도 느낍니다. 그 사람 거. 우리가 유튜브 중에 광고 타임 있어요. 광고 타임. 이렇게 MC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광고 타임이 별로, 아예 없잖아요. 제 유튜브는. 광고 달리는 거는 이제 구글에서 정책을 폐지해가지고, 애드센스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광고를 무조건 달아라. 무임승차는 없다. 앞으로 유튜브에. 그렇게 해서 광고가 달리기 시작한 거지, 저는 제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구글이 정책 변화를 통해서 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 1억 넘었을 때, 한국에서, 그때 유시민 교수 막 비판하는 사람들 있다고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유시민 씨가 비트코인을 튤립법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검색이라도 해봐야지. 그 당시에 튤립이 하나가 평균 얼마까지 올랐는지 검색이라도 해보고 욕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튤립이 평균 상승치가 얼마인지를 검색을 안 해봤을 때죠. 자. 튤립법에 대해서 또 오태민 교수가 비판하는 영상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실은 과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몇 명의 튤립 이 거래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공인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책이 있긴 하나, 튤립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막 뻥튀기가 됐다, 이거 이렇게. 뻥튀기가 돼서 나중에 실제로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마치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썼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설이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럼 제가 줄리베른 얘기를 해볼까요? 줄리베른이 아마 줄 베른일 거야. 그 인간이 달나라 여행하는 소설을 써요. 그런데 그 정확성이 그 당시에 로켓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몰랐을 때, 로켓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달에 사람이 착륙하는 것까지 이제 나사가 나중에 달에 사람을 보내는데 그 공정상의 정확성이 85%가 넘는다는 거예요. 소설 한 소설가가 그럴 법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책에 쓰는데, 거의 200년 전일 거야, 아마. 200년 후의 일을, 공정을 85%를 정확하게 써요. 이게 소설가의 엄청난 예지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역사인지 뭔지 몰라요. 아무튼, 튤립법에 대한 소설을 썼다고 쳐.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100% 있었어라고 믿게 만들었어, 이 사람이. 그럼 이게 더 무서운 게뭔줄 알아요?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태민 교수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튤립법이 있었어 없었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 법한지가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튤립법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고 나서 그긴 영상이에요. 비트코인 이야기. 쳐봤어, 네이버에. 튤립법을 그 평균가, 그 상한가를 쳐봤어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얼마가 나오는 줄 알아요? 1억 2천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1억 1천만 원에 이게 근접한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1억 몇백만 원인가 이렇게 떴, 아, 쳐볼까요? 그냥, 아이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최고점? 김치 프리미엄? 항상 한국이 최고니까. 나올려나?
그러니까 환율이 1,300원대였고, 그 당시에 김프가 7%였고, 뭐, 얼마까지 올랐다는 거야? 아, 1억 원을 돌파 겨우 한 건가? 아무튼 그렇다고 쳐요. 김프 해가지고. 아무튼 1억 몇백만 원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막, 유시민이 비트코인 튤립법으로 했다고, 비판하는 댓글이 달린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놀란 게, 튤립 가격 검색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2천만 원 차이 나긴 하는데. 튤립 버블 당시 가격이 있어요. 이게 소설이도 상관없다니까요. 소설이 더잘 맞는다니까요. 최고가? 최고가. 튤립 버블 최고가. 딱 나왔었는데. 튤립 버블 파동. 뭐, 배경.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갔다고, 한 뿌리가. 그래서, 물론 집값까지 올라갔대, 집값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평균가.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일정하지만, 튤립은 종류가 달라서, 이게 종류마다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바로 딱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1억 2천까지 갔다는 그 기록이 떠요. 뜨더라고. 뭐, 1년 만에 50배가 오르는 어쩌고저쩌고. 아, 이제 찾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왜냐면 뭐에 놀랬냐면, 이번 1억이 최고점이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더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려갔다 한 번쯤은 더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내에서. 이번이 역사적인 고점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지금 나오고, 자기들 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뉴스에. 소설가가 그럴듯한 얘기를 쓰는 게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1억 2천이었다. 튤립버블이다. 이게 더 재밌어요. 자, 그 얘기하고 싶었고, 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삼성전자의 그 신규 특허 등록수가 줄어들고 있고, 과거의 특허를 지키는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언제쯤 알았냐면, 그때 책쓸때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2014년 정도에 알았어요. 2013년, 14년 때 삼성전자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구나. 특허에 있어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내부자의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영상에서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가 그 하만 인수하기 전에 9개월 전 영상에서 자율주행차의 전장 사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로봇이다 이렇게 해서 로봇 사업으로 가야 된다. 로봇 사업으로 가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워낙에 많잖아요. 배달 로봇 등등등. 우리 신체에 그 고령화를 대비하는 로봇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이 얘기를 한게 하만 인수하기 전이니까 삼성이 하만 인수하기 9개월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영상에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영노화 치료가 10억이 들어. 근데 내가 1억만 주면은 입는 로봇을 통해서 맘만 먹으면 막 백두산도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 상당히 이게 입는 로봇 종류, 그 우리 신체의 행동을 이렇게 해주는 로봇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의자를, 삼성은 의자 로봇을 개발해라. 그러니까 의자 상태로 이렇게 지금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로봇 중에 그 보조 로봇이 있는데 그게 의자 로봇인데 의자가 없는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그 하품이죠, 하품. 그거 입고 등산은 갈수 없잖아요. 배터리도 빵빵해야 되는데. 자, 그런 거고 또 배터리 얘기 나오니까 자율주행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 특허 세계에서 배터리 특허의 기술이 굉장히 현재 쓰고 있는 기술에서 한 3단계 위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게 뭐였냐면은 LG전자도 위험하다. 그걸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급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특허 등록돼 있는 게. 그러면은 지금 그게 왜 구현이 안 되느냐? 특허는 나이지만 구현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그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뭐 등등등 그게 주요 이유인데 또 하나는 그 재료가 비싸다든지. 근데 제가 특허 공부할 때 현재 배터리의 상위 단계에 그 특허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싼 특허인 거예요. 소금으로 만들 수 있는 배터리가 이미 개발돼가지고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와, 언젠가는 이걸로 바뀌겠네. 히토류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아, 이게 자율주행차의 배터리 기술이 앞으로 두번 불갈이 되겠구나. 그걸 제가 벌써 언제 알았어요? 2013년, 14년 특허 80권 읽을 때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알았잖아요. 10년 전에. 앞으로 두 단계 발달하네. 그 배터리 기술이 언젠가 싸고 좋은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테슬라에서 얼마 전에 겨울에 갑자기 그 배터리 다 방전된 일이 있어가지고 주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 위에 막 마약 마시고. 제가 테슬라 주가 왜 떨어진다 그랬어요? 오너리스크가 너무 심하다 그랬잖아요. 테슬라가 비트코인 살 때, 야, 그거 일론 머스크 너 실수했어 그랬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아, 물론 그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아마 일론 머스크도 그 비트코인 유동성 소각장치 음모론자의 내부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샀을 거다.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얘기를 했거나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참은 이야기가 있고 생각한 걸다한게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 그 당시 영상 찍으면서 참았던 것까지 마치 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기억의 사람이 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테슬라 얘기했고 비트코인 엮어서 얘기를 했고 자,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2013년, 14년쯤에 제가 특허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10년 전에 알았고, 하지만 우리가 주가라는 게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때는 와요. 네, 경쟁자들이 등장을 하고 망가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때 미래특허, 돈이 되는 미래특허 119를 삼성전자 간부들에게 7건이 갔어요. 주요 간부들한테. 사장단에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개월에 하만 인수했고. 근데 거기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입는 로봇 산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안 썼더라고요. 영상에서만 한것 같아. 제 책을 다시 봤어. 전장산업 얘기도 간접적으로 한것 같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는 강력하게 했고. 근데 강의에서는 뭐, 했어요. 강의에서는. 영상에서는 했는데. 근데 어쨌건 지금 로봇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삼성이. 근데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인체와 관련된 로봇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고령화와 관련된 지금 보니까 로봇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로봇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아직 인수는 안한것 같아요. 삼성이 로봇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현대가 왜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 빨리 인수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있는 로봇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오히려 비전,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요. 맞네. 삼성전자는 사람의 활동을 돕는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로봇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거 알려줬는데, 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미 1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 합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니어 케어로. 내가 얘기한 대로 가네. 우와. 아이, 와. 제가 이거 10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와, 그대로 가고 있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입는 로봇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와. 보행 보조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들. 이게 마치 들은 것처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신기하네. 삼성전자는 지난달 보핏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도 출연했다. 의료용 근육 운동용 기기. 자, 이걸 10년 전에 예측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오고 삼성전자는 입는 로봇으로 가야 된다. 10년 만에 이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그 연구원들이 돈이 되는 데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제가 쓴 책이 돈이 되는 미래특허 119잖아요. 제가 쓴 책이 거기에 쫙 정리해놨어요. 이게 돈이 된다 이러면서. 아, 재밌네. 이제야 제가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입는 로봇으로 갔다라는 게 2023년 4월 5일 뉴스네요, 이게. 자, 좀 삼성전자 입는 로봇. 2023년 8월 뉴스까지 있네요. 2024년 8월 6일 삼성전자가 올해를 로봇 사업의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웨어러블을 비롯해 웨어러블 이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네. 10년 전에 얘기했어 이거를. 이게 나오네요. 잘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화이팅. 로봇 쪽에서 뜨면 삼성전자 주가가 좋아지긴 할 건데, 하지만 저는 2021년, 아마 2022년부터, 2020년부터 얘기했을 건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찾아보니까 2021년 2월에 삼성전자 위험하니까 슬슬 현금화해야 된다, 익절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21년 3월에 강력하게 더 얘기했더라고요. 자, 반 이상 팔아라. 제가 테슬라하고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할 때,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위험하다고 할 때가 대부분 가격이 비트코인은 8,000 뭐 8,900 뭐 그때까지 그 정도 시즌이었고 테슬라가 천슬라 간다고 할 때였거든요. 테슬라가 그때 840, 850갈 때였고 삼성도 84,000, 그러니까 8.5갈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삼성, 테슬라, 비트코인이 8.5 전후일 때 익절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시즌이 언제냐면 21년 2월, 3월 그 전후예요. 찾아보시면 알잖아요. 그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때 익절하라 그랬거든요. 물론 이번에 1억, 비트코인이 1억 올랐을 때 익절하신 분이야 뭐더 행복했겠죠. 그러나 항상 여기서 눈썹에서 팔려고 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귓볼쯤에서 팔아요. 귓볼쯤에서 여기서 팔아야 된다. 어깨는 좀 저는 어깨는 너무 낮다. 귓볼쯤에서 귀쯤에서 팔아라. 이 눈썹에서 팔려고 하다가는 물린다. 그 정도. 그럼 이제 대충 다. 오늘 좀 약간 입이 근질근질했던 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한것 같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좀더 얘기해보자면은, 테슬라 관련해서. 일단, 배터리 기술이 지금보다 두 단계가 더 올라가야만이 전기차는 확실해진다. 너무너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여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엄청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기술, 전기차의 가격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은 누가 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큰 손들이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테슬라가 지금 저렇게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치고 나가는 걸왜 쳐다보고 있느냐? 실험실이 생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그게 마치 핵무기 비유를 제가 들어볼게요. 지금 한국이 핵무기를 못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못 만들게 하니까. 기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고급 전기차를 지금 만들 수 없는가?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서. 안 만드는 거죠.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잘 팔리는 차 있는데, 하이브리드도 있고 한데, 뭐하러 그, 공장은 바로 전환시킬 수가 있죠. 오히려 기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하고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확실해야만, 인공지능과 배터리가 확실해야만 엄청나게 거기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큰 회사들은. 테슬라는 열심히 지금 실험실에 열심히 막 배터리 겨울에 방전되는 거막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게 테슬라의 실험실의 생지론이고 2021년 3월에 찍었던 영상 댓글로 달아드릴 거예요. 어쨌건 삼성전자가 입는 로봇을 잘 성공시켜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다르파에서 이게 다르파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건데, 이게 성공한 지가 벌써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원숭이의 척수에 여기다가 신호를 집어넣어서, 이거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한거 아닙니다. 미국 다르파에서 이미 실험 끝낸 거예요. 뭐 칩을 심고 뭐 이런 거, 그, 다 이미 그, 미국 국방과학연구원인가 다르파에서 했던 거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따라한 겁니다. 원숭이 여기 척수, 목에다가 신호를 넣고, 그러니까 척수를 끊어요. 좀 잔인하지만. 척수를 끊고 신경을 끊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 목에서 신호가 나가고 좀 한참 밑에 등 쪽? 거기서 이제 신경을 이만큼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송신기를, 그 뇌파 송신기를 달고 여기다가 수신기를 달아서 원숭이를 걷게 하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게 20년 됐을 수도 있어요. 저 정말 제가 오래전에 그 다르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읽은 거거든요. 15년 이상이 됐어요. 15년 이상.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건 한급 위기 때문에 입는 로봇보다 한급 위란 말이에요. 뇌파를 수신해버려요. 자, 근데 뇌파를 수신하는 입는 로봇의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의 단점이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는 로봇 시장도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봐요. 이건 일론 머스크가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뇌에다가 침을 심는 것, 제가 뇌과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단점이 뭐냐? 두뇌가 주변 환경과 주변 전파에 방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제어하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제어하는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제 제가 그 별맛 13부에서 지연유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긁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할 때, 요거를 싱크로나이즈드 하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나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뽑고 싶은데, 뭐, 1초 후에 손이 가면, 날아오는 공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시각과 운동각을 일치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굉장히 우리는 단련되어 왔어요. 그 인간의 두뇌가. 그것 때문에 지연유론이 있는 것이에요. 있는 거거든요. 그,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운동을 싱크로나이즈드, 이거 조화, 그 행동을 적절한 시점에 어떤 운동을 하도록 조화시켜주는 기능이 문어처럼 말초신경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도 잘 들어. 굉장히 리스크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뇌가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약간 문어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두뇌가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끝이나 발끝에서 오는 감각을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가 두뇌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척수를 끊었어. 척수를 끊어서 아, 우리 원숭이 걷는 실험 성공했어. 그래서 여기다 칩딱 심어가지고 척추 끊어가지고 성공 잠깐 성공했지. 그 원숭이를 지속적으로 이게 잠깐 성공하는 건 그 영상에 찍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싱크로나이즈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데 바나나를 막 눈에다 찌르고 막 이러는 거죠. 그거 찍었겠어요? 영상으로? 안 찍었지? 두뇌가 온몸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손끝에서 오는 감각과 이 두뇌의 그 협업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이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척수 환자가 몸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수신 장치를 양쪽에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두뇌에서 내려오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송신 장치도 있어야 되지만, 몸에서 올라가는 감각의 송신 장치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것을 두뇌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떤 건 올라오는 신경이고, 어떤 건 내려가는 신경이고, 이거를, 그 가닥을 다 구분해가지고 송신 장치를 붙인다는 게, 물론 인간이,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큰 혈관을 묶으면 모세혈관은 자기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그 송수신 장치가 전자적인 것만으로는 어렵고 바이오 나노 칩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리스크가 인간의 생각과 동작을 일치시켜주는 그 신경망을 어떻게 송수신 장치로 잡아낼 것이냐. 그리고, 이 송수신 장치가 어떤 금속 성분이 있었을 경우에, 주변의 전자기장에 민감했을 경우에, 우리 행동의 오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마 막 쳐버릴 수도 있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저 옆에서 번개가 치는데, 숟가락을 갑자기 근육이 움츠러들면서 이빨을 깨서 이빨이 막 깨지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날 텐데. 지금 뭐 자율주행차 부작용 나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입눈 로봇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래갈 가능성이 있고, 있지만 큰 돈은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자, 두뇌와 신체 간의 송수신 장치, 뭐 바이오 나노칩까지 간다라는 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고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마진이 높겠지만은 입는 로봇은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휴대폰 시장인 거야. 또다시 경쟁에 시달려야 돼. 그러니까 입는 로봇 가지고 주가를 삼성전 주가를 확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 특허의 목적이 뭐예요? 진입장벽이다. 특허의 목적은 다른 회사가 20년 동안 15년 동안 못 따라하게 따라하면 너 로열티 내 이거잖아요. 그래서 입는 로봇을 삼성전자가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몇 퍼센트가 삼성전자 연구원이 낸 특허냐 그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주식 할 때 특허 연구 없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전에 찍은 영상 있잖아요. 특허 같은 것을까지 다 연구했는데 고리들 난 왜 주식 투자 안 하냐. 그림 투자하기도 바빠요. 저는 제 그림 그리기도 바쁘다고. 제 그림이 훨씬 더 비전이 뭐 수천 배 정도 되니까 이 주식 시장보다. 마치 이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 오태민 교수가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전환을 해야 돼. 전환을 해야 되는데 막 돈의 역사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가는데 금 넘어가는 급하게 넘어가는데 이거 뭔가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소설을 쓰자면 복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의 역사를 하다가 그래서 원시시대 때도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석기시대 때도 오늘날의 비트코인과 같은 무슨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복선을 좀 깔아주던가. 이야기는 그냥 일반 교양 이야기로 쭉 가고 너무 건전하게 가고 이야기에 비이야기 없이 가요. 가다가 마지막에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막 돈의 역사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할 땐 갑자기 절벽이야? 쭉 올라가서 그래서 비트코인 이만큼 갭이 있는 거예요. 기승전결에서 승전이 없어. 전이 없어, 전이. 이게. 기승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잘 보세요, 한번. 오태민 교수의 비트코인 영상. 전이 없다라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표정 변화까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보고자 하는 욕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오태민 교수 표정에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